28일까지 공사점 곡물 면적은 전년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농업농촌부 재배업관리국 유리화 부국장은 농사철에 따르면 고구절기가 지난해 봄 파종이 대면적으로 고봉기에 들어선다고 말했습니다. 농업농촌부는 계속 봄 파종 생산에 여러 작업을 틀어주고 농민들이 파종 면적과 관건 조치를 실행하고 높은 표준과 수준으로 올해의 봄 파종 임무를 완성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여름철 곡물이 풍작을 이루고 전년 곡물 풍작의 주동권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절마다 잘 틀어준다면 올해 곡물이 안전한 생산과 공급 보장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의 곡물 비축을 언급하면서 유리화 부국장은 현재 중국 곡물 비축이 충족하고 식량을 전적으로 자급하고 있으며 쌀과 밀가루를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중국 곡물 안전 생산과 공급 보장을 실현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는 우리 삶 속에 있고 삶 속에서 우린 경제를 봅니다. 경제 전망회. 점을 찍어야 손이 생겨나고 면이 완성된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터넷 동영상 매체인 마리 TV의 운영자 마리 플레오의 말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경제 전망대에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임공혜입니다. 마리 플레오는 대중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능한 기획자로서 유명한 마리 TV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그녀의 웹사이트 마리플레오.com을 기업가를 위한 최고의 웹사이트 100개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마리플레오는 글로벌 기업가들과 다른 최고 경영자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여성 비즈니스맨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리 플레오는 젊은 CEO를 만날 때마다 원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무엇이든 전부 시도하라고 권유합니다. 도전해본 일이 도전하지 못한 일보다 반드시 더 많아야 성공한다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지론입니다. 그는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좋은 직업과 직장을 찾을 때까지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인내하고 있는 사람은 곧장 사표를 내야 한다며 억만 금을 주어도 흘러보는 시간을 다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어딘가에서 원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 맡은 일을 비롯해 무슨 일이든 뛰어들어야 하며 원하는 일은 분명 시도하는 모든 일에 섞여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는 어떻게든 먼저 점을 많이 찍으면 그 점들 사이를 잇는 선이 생겨나고 면이 완성된다며 아직 점 하나 찍지 못했으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느라 생애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마리플레오는 하얀 도화지에 부지런히 점을 찍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또 어떻게든 돈을 모아 존경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경험이나 배움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마리플레오는 내가 7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뛰어난 경영자여서가 아니라
뛰어난 경영자들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가까움이 곧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가까이에 뛰어난 인물이 많을수록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가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나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네, 경제 비타민 오늘은 점을 찍어야 선이 생겨나고 면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터넷 동영상 매체 마리 TV의 운영자 마리 폴레오의 견해를 짚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임혜진이 부릅니다. 점, 선, 면.